프로축구 K리그2 대전시티즌이 무패 행진을 이어온 성남FC와의 경기에서 대등한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작은 실수와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살리지 못하면서 결국 성남에 1대2로 패했습니다. 김영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시티즌이 지난 주말 성남FC와의 홈 경기에서 역전골을 내주며 1대2로 패했습니다. 대전은 경기 초반 성남을 상대로 측면 공격을 활용한 빠른 템포의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전반 8분 키쥬의 측면 돌파에 이은 패스가 난전 속에서 필립에게 이어졌으나 슈팅이 골문 위로 떠오르며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아쉽게 놓쳤습니다. 선제골은 성남이 가져갔습니다. 전반 25분 성남의 세밀한 돌파를 저지하던 대전은 윤준성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태클을 시도하다 결국 페널티킥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정성민이 침착하게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0대1로 대전에 앞서갔습니다. 이후 대전은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며 다양한 공격을 펼쳤으나 성남의 견고한 수비벽에 막히며 이렇다 할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대전은 후반전에 가도에프를 투입하며 성남을 더욱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는 동점골로 이어졌습니다. 박수창이 중원에서 올려준 크로스를 키쥬가 헤딩슛을 시도해 성남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동점골로 균형을 맞춘 대전은 점차 공격력이 살아나며 성남을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성남은 두 명의 선수를 교체하며 대전의 공격에 대비했고 대전은 조기범과 페도로를 투입해 총력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후반 중반 이후 대전 선수들의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며 아쉬운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대전 진영에서의 패스 미스를 놓치지 않은 성남 이다원이 오른쪽 측면으로 패스를 이어줬고 서보민이 이를 받아 골로 성공시켰습니다. 경기 후반 대전에게도 마지막 찬스가 다가왔습니다. 중원에서 이어진 패스로 3대1 찬스를 얻은 대전은 페드로가 가도에프에게 볼을 연결했으나 아쉽게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으며 절호의 찬스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줄곧 성남을 몰아붙이며 기회를 만들었던 대전은 한 번의 패스 미스로 인해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실점하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 뭐 실점을 하게 돼가지고 좀 경기를 어렵게 했던 것 같고 굳이 그 태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또 볼을 드리블하다가 뺏겨가지고 실점하는 장면은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 선수들이 프로 선수로서 좀 마인드를 더 강하게 가져야 되지 않나. 한편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기록한 주말에도 경기장에 찾아온 팬들은 대전 시티즌 선수들의 변함없는 열정에 응원을 보냈습니다. 예, 성남이 요즘 무패 행진으로 잘하고 있는데 이 대전 시티즌도 요즘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시즌도 저 부상들 없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이제 겨우 100일 지났는데요. 제가 워낙 남편과 데이트할 때부터 축구 광이어서 오자고 졸라서 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오니까 너무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고요. 날씨도 좋고 아쉬운 게 지금 한 골 지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데 후반전에 반드시 역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끝까지 응원하고 갈 거예요. 네. 요즘 많이 지고 있는데 부상 안 당하고 열심히 해서 다시 1로 올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 시티즌 화이팅! 2연패를 기록하며 2승 1무 5패, 리그 8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전 시티즌. 대전 시티즌은 오늘 29일 일요일 수원FC와 K리그2 9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CNB 뉴스 김영식입니다.